아, 지금 누군가는 지금 여기 못 오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아프리카 TV도 SNS의 하나예요. 그죠? 저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SNS를 기본적으로 안다는 한도 내에서 이 강의 제목은 SNS 마케팅 A to Z에서 SNS로 갖고 하는 마케팅의 모든 것인데요. 오늘부터 제목이 바뀌었어요. 나만의 가두리 양식장 만들기라는 걸로. 여러분 단톡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올리는 거 보면 어디 소개 단톡방에 가입했더니 업체들이 막 문의가 온다더라고 뭐 이런 거 보셨죠? 저는 그렇게 가입된 카페와 단톡방이 몇개 있어요. 거기서 매일매일 연락 와요. 매일매일. 그래서 일주일이 거의 일요일 끝나기 전에 일정이 잡혀요. 일주일 일정이. 업체를 계속 만나고 다녀요. 일주일 내에 업체 만나다 다녀도 그중에 한두 개는 협약을 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요 강의 끝나고 나서 저 협회는 단톡방을 되게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죠? 협회장님 운영하는 이방끝이라는 단톡방도 있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가두리 양식장 관리법 이런. 거기도 나중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또 질의응답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준비된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아니 들어온 사람이 아직도 없네. 한명둘 때까지만 얘기할게요. 블로그 하신다는 분이 아까 누구였죠? 강사님? 블로그 방문자가 얼마나 돼요? 그래? 근데 블로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에 내가 그랬으면 방문자들은 어떻게 찾아오고 그 블로그를 찾아올까요? 주소를 다 알려줘요? 이웃 추가가 안된 사람들 그걸 못 봐요? 검색하셔서 뜨지 않아도 보면요, 제가 해본 저도 블로그를 하거든요. 검색해서 첫 페이지에 노출됐을 때 연락 온 업체와 그한열 번째 페이지 들어갔을 때 연락 온 업체의 퀄리티가 달라요. 첫 번째 뜬 업체 오는 업체들은요, 컨설팅하기 너무 안 좋아요. 막 찾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업체예요. 열 페이지 열 번째 페이지 있는데 새로운 업체는요, 다른 데다 가본 거야. 다 가봤는데 안 되니까 온 거야. 그런 애들은 절실해요. 오히려 우리 말잘 들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맨 앞에 집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색해서 날 찾아오는 게 중요해요. 날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블로그를 하든 카페라든 페이스북을 하든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일단은 강의 자료 갖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강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 이 교육을 듣기 전에 정치자금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네, 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정책하면.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아, 그래요? 저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얼마 될까요? 저는 제 기업에 오너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받으려고 사실 처음에 접근했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난 두 업체를 봤을 때 어떠세요? 그 업체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요, 진짜 1도 몰라요. 1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 나도 받을 수 있어?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예요? 대부분이 몰라요. 알려주면 받고 싶어 해요. 왜? 내가 안 받으면 누군가 받고 있으니까, 누군가 받고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컨설팅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처음 만났어도, 사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기업 대표면, 오늘 만난 업체들 보면 컨설팅 회사잖아요. 컨설팅 회사조차도 정보자금이 뭔지 몰라요. 자기네가 제조업이 아니야. 근데 제조업 추가해서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왜? 돈은 누구나 필요하거든요. 그죠? 어떤 기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서 받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업 대표만 만나면 돼요. 제조업 대표를 만나면 되게 쉽지만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기업 대표를 만나도 방법은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거. 그 만난 사람들이 지금 당장 과제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이 멘티 기업이 되면 되고, 뭐 돈이 없거나 뭐 준비가 덜 돼서 못 할 수 있으면 우리 가두 정책이 듣는 거예요. 예비 멘티 기업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네가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두 양시장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채널 안에 들어넣는 게 가두 양시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제가 만나고 다니는 업체들 대표님만 모아놓은 간단 협회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업체 만나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넘었으니까 그 단톡방 안에 업체가 한 15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협회장님이 가끔 보내주는 추천 과제라고 올려주는 글을 보고 그냥 거기에 올려요. 이번 과제는 창업한 7년 이내의 기업이고 아이템이 요거 요거 요거에 해당이 되는 업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개인적으로. 그 업체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업체를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업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라고 협회가 신문사를 만든 거예요. 협회가 돈도 안 되는 신문사 왜 만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업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기업 대표를 만나기 제일 좋은 방법이 기자거든요. 그죠? 기자잖아요. 그죠? 기자는 내가 먼저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기자인데 당신 취재하고 싶다. 당신 회사 IT 뭐냐? 창업한 지 얼마 됐냐? 왜 정부자가 안 받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 자격증 따라공 교육을 만든 거고,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 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 주라고. 명함 올리면 명함 보고 연락하겠죠. 그죠? 명함 올리기 어려우면 전화번호 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말로 스팸 뿌려도 이거 되는 사업이에요. 다른 그 경쟁 브로커들은 스팸 열심히 뿌리잖아요. 그죠? 10만 개 뿌리면 진짜 대박 나요. 그중에 10개만 나한테 연락 와도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정책 자금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걸 듣고 나서 관심 있는 예비 멘티기업 확보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고, 그거를 내가 업체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와 화장실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SNS를 활용해서 해보자. 그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비 멘티기업 확보하는 게 이 강의 목표고, 정책 자금이 컨설팅이 필요한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정부 돈 필요 없어도 사업하는데 문제 없는 애들은 만나지 마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과제하러 가도 심사위원들이 돈 이렇게 많이 버는데 뭐하러 장 받으려고 해. 네 돈으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물에 빠진 기업을 찾아야 돼요. 당장 돈이 없으면 신제품 출시 못하고 회사 유지하기 어려운 회사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너무 없으면 우리한테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적당히 돈이 있는 업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 업체 찾아서, 물론 이제 과제 신청, 우리 협약을 하겠다 신청하면 너네가 필요한 과제가 뭐예요? 뭔 무슨 과제 하면 되고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못하니까, 그걸 못하면 필요한 업체들 모으는, 한 자리 모으는 거를 카페로 만들어 놓든, 블로그 저 구독자를 만들어 놓든, 카톡층을 만들어 놓든,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대표님 지난번에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셨죠? 지금 이게 나왔어요. 하세요. 이 관련 뭐뭐뭐 필요해요. 구매 접근부 과제 나왔는데 구매 영상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로봇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알리면 되는 거예요. 알리면 그 사람들이 니즈가 생기죠.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인데 그 쇼호스트들이 막 얘기하면 내가 막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기업들 대표들한테 당신이 왜 이게 필요한지,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만나서 하지 말고 SNS, 카톡으로 하고 블로그로 하고 카페로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오늘 하는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럼요.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온라인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들 대표들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잖아요. 여러 개의 채널을 갖고 있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보시는데, 네. 이런 채널을 개설하는 게 밴드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밴드, 저도 밴드 있어요. 제 밴드는 뭐가 있냐면요, 베트남에 수출하는 업체들만 모아놓은 밴드가 있어요. 제가 거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페이스북 돌다 보니까 베트남에 수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이세요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갔더니 거기 강의 듣는 사람들을 주최해서 밴드를 만든 거야. 거기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입이 됐지. 그랬더니 거기 40개 업체가 다 거기 나랑 같은 멤버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없어진다. 우리는 무슨 제품만들 이렇게 막 올리는데 나는 그저 수시 가능하면서 구매 조건부 자격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 이러면서 그다음 연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카페나 밴드를 내가 만들려고만 하지 마요. 내가 만들어도 되고 그 이미 있는 거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연처럼 이제 창업기업 모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세미나 많이 가요, 기업 세미나. 요즘 세미나 개최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세미나로 먹고 사는 회사들은 다른 종류의 세미나 개최했을 때이 사람 또 초대하기 위해서 무조건 회원가입을 시켜. DB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밴드로 만들든 카페를 만들든 뭔가 가입을 시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저는 심지어 어떤 걸 하냐면, 그 여러분들이 교육받기 전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 벤처 BNP라고 벤처 앤 플랫폼이라는 그 창업기업들 모임이 있었어요. 벤처에 거기 한 900명 정도 모임이 있는 거야. 거기서 세미나 한대. 송파에서 일요일 날 제가 갔겠어요. 갔겠어. 제가 회비 5만 원 갔어요. 가서 저는 다 아는 내용을 강의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거기서 명함 7장 받았어요. 된거 아니에요? 5만 원 7장 받으면 받을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비 180 내고 여기 듣는 거랑 뭐가 달라? 근데 돈 벌려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받은 업체에서 두 개가 저 협약 신청서 썼어요. 나쁠 거 없어요. 이런 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요즘은 그 이런 거예요. 지자체 뭐 관악구 상공회에서 관악구에 사업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세무교육을 무료로 시켜, 정부 돈으로 가는 거야. 내가 그냥 뭐 공짜로 가 들으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들어 거기 있는 사람 다 내가 명함만 주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하는지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자 자격증 갖고 전시회 가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전시회 가서는 기자 자격증을 기자 명함을 주는 거고, 그런 모임에 가면 컨설턴트 명함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지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블로그, 심지어는 남의 블로그에 댓글 달아도 돼요. 삭제당해봤자 뭐 내가 손해볼 게 없잖아. 삭제하면 그게 다지. 뭐 내가 삭제당했다고 해서 카페를 가서 홍보하다가 강퇴당하면 내가 인생이 망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갔다가 거절 한번 당했다고 내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내게 생긴다고. 열심히 글 썼는데 강퇴당했어. 봤다니까? 요즘은요, 요즘 명함 관리 어플 뭐 써요? 리멤버 쓰죠? 리멤버 안 써요? 쓰죠? 명함 이미지만 딱 하면 바로 저장되잖아요, 그죠? 이미지만 올려놓으면 돼. 누가 저장한다고. 뭔지 모르지만. 그럼 저장이 돼 있어. 리멤버 등록이 되면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리멤버 등록된 사람끼리. 제 명함 관리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과제 나왔다고. 그리고 최근에 스타트업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성 기업 대표님 모임, 에? 부천에서 사업하는 제조업 대표 모임.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봐, 엄청 많이 나와요. 정신 밀 카페 뭐예요?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책 받고 싶은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그죠? 정신 밀 대전 버전을 만들라고. 정신 밀 카페에서 대전에나 그 동네에 나오는 것만 갖다 파다 날라. 카페 만들 수 있잖아, 밴드를 만들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그러면 누군가 초대할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봤는데 좋은 장보고 하나 들어와봐, 같이 하자. 뭐 땡큐잖아, 그죠?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예비 멘티급을 찾아보자, 가두장착 키워보자가 이제 강의 목적인데, 자 SNS가 뭔지는 다 알죠?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가망 기업들의 연락처 찾기 위한 인터넷 도구예요, 그죠? SNS에 가입을 하면 어쨌든 핸드폰 번호 올려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핸드폰은 없어도 연락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저 카톡에 우리 저기 온라인 공개 테스트만 들어가면 개인 톡은 보낼 수 없어도 어쨌든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친구 등록이 안 돼도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명함을 주고 그 사람 명함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사실. 길바닥에서 사람을 만나갖고 명함 따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죠? 심지어 여자도 꼬실 수 있는데, 그죠? 못할 거 없잖아. 근데 이런 그 기업 가망기업들 대표님, 특별 가망기업 대표들이 연락처를 확보하는 인터넷 도구를 우린 SNS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구가 뭐가 있냐면 블로그, 포스트가 뭔지 알죠? 네이버에서 쓰는 모바일 블로그. 그리고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도 있고 아까 했던 밴드도 있고요. 카카오톡도요. 카카오톡 이제 오픈 채팅방 찾는 거 알아요? 검색할 수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 정책 작업 해봐요. R&D 검색하면 방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아무나 들어가 돼요.
스타트업이라고 치면 스타트업 기업들 되게 많아요. 아무리 들어가면 돼요. 가서 명함만 올리고 잘려도 상관없어요. 잘리면 내가 그 방에 다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방 많은데 뭐. 아니면 여러분 방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기업 그 무상한 정책자 무상한 정책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룹으로 만들 1대1로 만들어 놨더니 한 일주일에 한 명씩 들어와요. 일주일에 한 명씩 들어와서 쪽지 보내.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요? 명함 하나 주세요. 전화 드릴게요. 명함 분리기사로 다 올려요. 그리고 나 전화하면 그 사람 그다음부터는 내 밥인 거야. 근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죠. 근데 카톡에서 물어보겠죠. 제조업이세요? 아니면 뭐 사업자 사본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원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R&D 역량이랑 똑같이 다 받을 수 있다고. 바꾸려면 대표님 당장 이거부터 할 수 있어요. 과제. 그리고 언제까지 하셔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제부터 이제 해볼게요. 에센스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할 상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왜 오세요 기사님? 필요 없잖아요. 아니 전문가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제 강의는 뭐 슬라이드보다는 이제 말로 많이 할 거니까 SNS는 가입을 하셨어요? 다들? 하셨죠? 가입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컨텐츠를 올리면 받아볼 수 있는 구독자는 확보가 됐나요? 블로그 구독자 있나요? 페이스북 친구가 있나요? 카스 친구가 있나요? 인스타그램 친구가 있나요? 카페 회원 수가 있나요? 이런 게 뭐냐면요. SNS는 내만의 신문이에요. 내만의 신문인데 내가 기사 썼어. 보는 사람이 없으면 올리나 마나죠. 그죠? 보는 사람이 있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밴드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남이 만드는 데 들어가도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우리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수석 전문이 되게 만들어진 카페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옆에 돈 벌어서 우리 협회 컴퓨터 좀 하나 바꿔줘요. 뭘 클릭하면 한참 걸려. 아, 안 떴다. 아직은 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뭐 로그인하면 제가 지금 카페를 보는 건데 네이버 카페 가셔서 카페에 가서 검색을 해보자고. 우리는 어떤 기업들 컨설팅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기업들이 정보자금 받을 수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이 없네. 제조. 자 그럼 제조라고 한번 검색해볼게요. 제조. 제조. 제조라는 말이 카페 글에 있으면 의미가 없고 카페 제목에 있어요. 제목. 제조비 들어간 카페. 제가 이거 올해 3월 달에 강의 나면서 이게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뭐였어요? 식품 제조예요. 식품 제조. 제가 여기 가입을 했어요. 식품 제조. 그래서 제가 식품 제조 카페 멘티기 많아요. 순대국장, 김치국장 제 멘티기예요. 여기 보면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모였어요. 여기에 저는 가입을 해가지고 제 명함 올렸고 저는 정책을 받아준 사람들이라고 올렸고 가끔마다 과제가 올라올 때마다 마스터키 사업 하나씩 올려주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 와요. 이렇게 어쨌든 실내상이 없는 관계에서 온라인상에서
오늘 제가 두 번째 만난 업체가 저를 알던 분인가요? 어차피 저를 만나는 업체 다저 처음 보는 건데요. 어차피 그냥 정체가 뭔지 몰라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뭔지 몰라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예요. 그 얘기만 할수 있다 그러면 길가다 만난 사람은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정체가 받는 거 뭔지 모른다니까?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니즈를 찾으면 돼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하는 거고, 누군가, 아, 저거 브로커라고 생각하면 연락 안할 거예요, 그죠? 괜히 브로커인지 알고 연락한 사람들, 저 부정적인 생각에서 연락 오면 나도 오히려 피곤해. 그러니까 사무명이 볼수 있는 글자가 올리면 그 중에 몇 명이 연락 올까요? 0.01%만 연락이 와도 우리 그냥 끝나요, 장사. 그죠? 여러분들 이런 커뮤니티 찾으면 돼요, 그냥. 식품 제조에 제가 이거 했더니 옆 카페에 따라 들어오는 몇명더 있어요. 그래서 저랑 경쟁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여기 보면 카페 회원 수도 중요하고요. 글이 올라오는 글. 멤버 수를 검색하는 건 중요하지만 최근에 글이 얼마나 올라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최근에 글이 올라왔던 얘기는 카페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글이 안 올라오는 거는 와서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요. 뭐 여기 있네요. 중국 수입 대행. 수입 대행. 국내 유통 중국 수입 대행. 이건 자기 회사 홍보잖아요, 그죠? VMC 글로벌이라는 회사 홍보잖아요. 이거는 필요 없죠, 그죠? 아마존 공식 카페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필요 없죠. 구매 영업인들의 모임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그래요? 좀 보여야지. 지금도 깨져요? 그래요? 안 맞아요? 이제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여기를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는 카페 하나 찾으면 되고요. 제조업이면 좋지만 제조업이 아니면 저기 2000년이 오늘 만나면 제조업 아니었죠? 제조업 아닌 업체가 제조업 과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조업 모임이 아니어도 자금 받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오히려 궁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럼 거기서 그런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조업이 아니어도 아닌 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제 명함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 떡밥을 던져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네이버에 카페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밴드도 있잖아요, 밴드도 컴퓨터로 되는 거 아시죠? 카페가 네이버가 강해요, 다음이 강해요? 다음이 강하죠. 카페는 원래 다음이 먹고 사는 거였으니까. 다음이 카페가 더 많아요. 네, 카페가 좀 오래된 거는 드루킹 이후에 다음에 카페 됐는데. 카페는 다음이 더 많아서, 여러분들 굳이 네이버만 할 필요 없어요. 네이버를 내가 먹었으면, 나는 다음 가도 되고요. 다음 뺏겼으면 네이트 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자. 페이스북에는 카페 같은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죠. 페이스북에서 검색해도 나와요, 다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페이스북에서 벤처 BNP랑 모임 갔다 왔다 했잖아요. 여기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제조업은 없어요, 그죠? 지금 사실 제조업이면 조금 자금받기 좋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요, 기업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기업 대표. 그러면 키워드가 뭐가 돼야 하냐면요, CEO가 돼요, CEO. CEO의 연락처만 따면 돼, 여러분들. CEO라고 검색하면 나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 CEO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겠지만 기업 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의 친구에는
대표가 많죠. 그죠? 대표들끼리 친구, 우리끼리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대표를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친구 중에 또 다른 대표가 있을까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친구 맺고 명함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CEO를 검색했더니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에서 스타트업 CEO 모임이 있어요. 그죠? 엔젤 투자자 포럼, 벤처기업 CEO 네트워크 같은 게 있어요. 그죠? CEO 토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카페예요. 여기 있는 카페란 말이에요. 페이스북의 카페. 여기에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저는 가입을 다 했어요. 되게 많아요. CEO를 위한 기업 고민 해결센터. 여기 어떤 고민일까요? 이걸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컨설턴트예요. 여기 보면 기업 고민 해결센터 소장 안황이라는 분이 기업 자금, 정치 자금, R&D, 절세세 이거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만들면 돼요. 이름만 잘 갖고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데 가서 활동하면 돼요. 좀 더 전투력이 높으면 저 안황님이 하는 걸 가서 뺏을 수도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하면 뺏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업계 동료들끼리 상도에 직회하니까 가서 분탕질하거나 그러지 말고 가서 배우는 걸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 여기 누구든지 창업자 이런 모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 되게 많죠. CEO라는 걸 쓰는 말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이런 모임들. 여기 제가 다 가입을 안 한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CEO 모임 이런 거 되게 좋네요. 멤버 200명이에요. 200명이 나빠요? 기업이 200개예요. 나쁠 거 없어요. 그죠? 여기 가입하는데 돈 드냐고요. 안 들잖아요. 그죠? 여기 가입해서 정모가 있으면 제일 좋아. 그죠? 정모 나가면 돼 그냥. 명함 한 통 들어가서 나가서 명함만 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면 협회 상담해요. 나랑 만난다.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죠? 뭐 이 얘기를 잠깐 했고 이렇게 사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SNS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사가 받기 위해서 네,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물어보고 싶을 때 연락처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한테. 내 연락처에 내 명함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명함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단톡방에 보면 제 그 오픈 채팅방은 자기 프로필이 그냥 그냥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박태준 010-9196이 제 번호가 적혀 있죠. 저랑 카톡 그 친구 안 됐어도 연락할 수 있게 전화번호 제가 항상 적어놓는 거예요. 전화할 수 있게. 누구라도 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전화하면 제가 항상 운전 중에 받아요. 전화를. 그럼 뭐라고 죄송해요. 상담 중인데 명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드릴게요.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명함이 남겨져요. 그럼 명함이 생기면 그 사람 내 가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드름은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가두리를 두고 필요할 때 만나면 돼요. 필요할 때 만나는 것도 갈 필요 없어. 오라 그러면 돼. 그 사람들이 아신 거지 우리가 아신 거 아닌거든. 사실 아쉽죠. 그죠? 그러니까는 김병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창원에 모임 많아요. 그죠? 창원에 창원 기업들 나오는 전시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시라고. 조찬 모임 가시라고. 가서 기업 대표자고 만나시라고. 만나서 필요하면 강의하시라고. 필요하면 강사 데려가서 강의를 하라고. 제가 가서 어떤 그 기업들이 정부자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 해드릴게. 한 시간짜리 자리만 만들면 제가 가서 한다고 강의를. 네? 저 안에 강의 끝나고 영양진단 무료 상담 신청서 있잖아요. 저 자세한 상담 필요하면 이거 신청해서 작성해서 주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료라고 신청서 하나 받으면 그 다음 상담은 다 끝난대요. 니즈를 만들어줄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세미나를 주최를 한다 치면 협회장님이 오실 수 있고 협회장님은 안 갈 거고요. 협회장님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협회장님은 수강생 20명 모은 강의만 가요. 사무총장님께서는 몇 정도 이상 있을 때가 뭐 움직이시나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렇죠?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잡으세요. 근데 오면 되겠다. 내 마음 잡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 할 거 뭐냐면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SNS 갖고 마케팅하는 거. 마케팅이 뭔지 다 아시죠?
정확히 아세요?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잖아요, 그죠? 마켓은 뭐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거래가 주고받는 이런 어떤 공간이고, ING는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 시장을 만드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굳이 업무를 구분하면 딱세 가지가 나뉘어져요. 일단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상 필요한 것들을, 그런 필요한 기업들 찾는 방법,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그게 광고나 홍보죠. 광고는 신문 광고, TV 광고 이런 게 있죠, 그죠? 홍보는 뭐예요? 기사 쓰는 거죠, 그죠? 기사 쓰고 블로그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SNS. SNS 사실 홍보라고 보는데, 페이스북 광고 있는 거 아세요?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이 페이스북 광고 되게 많이 써요. 한만원 쓰면요, 한 100개 정도 업체한테 다 보내주거든요. 만 원에 100개면 할만해요, 그죠? 저도 가끔 제가 업체가 좀 없을 때, 5천 원 내고 한 40개씩 해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 가서 밥한끼 먹으면 5천 원인데, 그죠? 페이스북에 이제 타겟팅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검색하잖아요. 정치 자금, R&D, 기업, 뭐 자금,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 100명한테 뿌려줘, 만 원. 일주일간 뿌려줘. 한 번씩이나, 그죠? 어렵지 않다고요. 이게 광고예요. 그리고 우리 협회도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해요. 그 광고를 담당하는 친구가 이영경 씨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거 보고 저 협회 교육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페이스북은 우리가 직접 할수 있잖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내가 직접 광고주가 될수 있고, 내가 직접 집행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 대행사 쓰지 말고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블로그, 네이버도 키워드 광고 할수 있는데, 비싸잖아요.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클릭에 따라 나가는데, 그 부정 클릭이 너무 많으니까, 페이스북 같은 게 낫죠.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고, 카스도 있어요. 그죠? SNS는 다 그런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적은 돈으로 광고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무료 상담 신청을 받는 거야, 그냥. 신청서만 받으면 그게 다내 가두리 양식이 되는 거죠. 신청서에 다써 있잖아. 사업자 번호, 뭐, 업종이 뭔지, 대표 전화번호, 업력은 언제부터인지, 작년도 며칠 뭔지, 뭐 이런 거다 나오잖아, 그죠?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맞춤형 떡밥을 던질 수 있어요. 그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잠재 고객 중에서 신규 고객을 차근추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 홈쇼핑에 비교를 하면 홈쇼핑을 보게 만드는 거, 홈쇼핑을 안 보는 사람들한테 홈쇼핑을 보게 만드는 게 광고와 홍보예요. 어떻게 해요? 자, 오늘 9시에 홈쇼핑에는 뭐 연예인 누가 나와서 뭐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를 다른 방송할 때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광고예요. 그리고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연예인 누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이 홍보예요. 그러면 방송을 보게 만드는 것까지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 보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게 그게 영업이에요. 이제 그게 사실 근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영업만 생각하는데 일단은 잠재 고객이 있어야지만 신규 고객이 생기는 건데 신규 고객을 확보할 때는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는 일이 왜 좋으냐면 매번 새로운 업체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찾은 우량 기업이 10년이고 100년이고 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과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창업 기업들이 할수 있는 과제는 졸업하면 끝이지만 구매자 공부 같은 거는 매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년 지나면 2년 내내 계속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좋은 업체 하나 찾으면 그 업체 가지고 내가 계속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 관리를 해야 해요. 이 업체 계속 잘하고 있는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계속 알리는 걸 해야 하는데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연락을 해야 하는데 옛날 컨설턴트들은 매달 같이 한 달씩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비를 받을 때 협약금 거월 자문료가 있죠. 월 자문료가 뭐예요? 한 달씩 가는 교통비예요, 사실. 그죠? 교통비 받았다고 가요? 안 가도 돼요. 전화만 해도 돼요. 알려주는 게 다음은. 제 멘티 기업에는요, 광주도 있고요, 대구도 있고, 제주도 있어요. 매달 안 가요. 저 협약하고 한 번도 안간 업체 있어요. 협약하고 한 번도 안 갔지만 구매적 공부 신 창업 상담까지 다 됐어요. 필요하면 지들이 와요. 내가 뭐로 가? 그냥 걔들이 할수 있게만 해주면 되네요. 그거는 전화로도 할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유지 관리하는 이세 가지를 SNS로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오늘 강의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잠재고객을 확보해보자는 거죠. 잠재고객 확보하는 건 이제 광고와 PR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업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은 곳에 가서 우리는 정치적 컨설팅이라는 게, 정치적이라는 게 있는데 필요한 사항 손들어 해서 명함 받아오시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블로그에 그 대부분의 기업들의 대표들이 몰라요. 정책이 뭔지. 융자밖에 몰라요. 기상자금 다 융자인 줄 알잖아요. R&D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R&D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네도 R&D 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 하나만으로 명함을 준다고요. 그거라는 게 블로그와 카페와 카카오 소리 같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거고, 우리 정치정보 정보 신문이죠. 신문 기자로 전시장 가가지고 처음에는 R&D가 안 해요. 가서는 당신 회사는 창업한 지 얼마 됐어요? 제품 뭐예요? 이런 얘기 물어보겠죠.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장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은 정부장 뭐예요? 아, 왜 모르세요?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설마 이 제품을 다 대표님 개인 돈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물어보고. 명함 주세요. 따라 한번 잘 만들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두게 됩니다. 그거 하려고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만 받고 안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킨텍스 코엑스 가면 매일매일 전시가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전시가 있는데 가서요, 가서 명함 두 개씩만 받아오세요. 가서 하기 힘들면요, 떼거지로 가세요, 떼거지로. 한 3명씩, 4명씩 가서 다니고. 어차피 우리가 기자교육을 하는 이유가 기자들은 입장료도 안 내잖아요, 그죠? 공짜로 가서 명함 주고 받아오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자 명함 주잖아요. 굳이 기자 명함 주지 않아도 돼요. 컨설턴트인데 기자도 겸하고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자 명함 주고 나면 내가 컨설턴트 아닌 걸로 돼버리니까 그냥 컨설턴트 명함 주세요. 내가 컨설팅도 한다. 기사도 쓰고 있다 하면 되는 거죠. 요즘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내가 당신 도와주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오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잘 만들든가 아니면 대표님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걸 알았으니까 내가 대표님 할머니 과제가 나오면 연락을 드릴게요. 카톡 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한마디만 하고 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던지면 돼요. 그리고 뚝 던져. 대표님 창업 승인하자 올해 마지막에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던지면 이게 뭔데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회사 기사 하나 써줘야지. 그럼 믿잖아요. 일단 내가 기사인 거 확실히 확인되는 거죠. 그죠? 기사 여러분들이 쓰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보도자료 받으면 되죠. 보도자 받아서 저한테 보내시면 되죠. 올려도 돼요. 여러분들 기자 신문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돼요. 내가 올려준다고. 내가 손 다 받고 올려준다고. 그리고 기사 나오면 그 링크만 대표님 기사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일보에다가 기사 하나 올리면 얼마인지 알아요? 50만원이에요. 한겨레신문 30만원이고요. 듣도 못한 천지일보 같은 데가 15만원이에요. 우리 듣보점일보 어쨌든 10만원도 안 썼잖아요. 만원도 안 썼잖아요. 고마운 거에 나쁠 거 없어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온다고. 나쁠 거 없다고.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네이버에서 나오고 만들 거거든요. 네이버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돈 받고 써도 돼. 돈 받고 써도 될 거를 그냥 써주는데 고맙지 당연히. 그 사람 믿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표님의 명함만 받아오면 돼요. 그러니까는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은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가 이러는 걸 하면 돈을 구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도와주라고 하겠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업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돈이 넉넉해서 돈 경무자금 안 봐도 되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아서 명함을 모아놨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을 하잖아요. 다음에 계약을 뭐로 하냐면 이거예요. 정치자금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제 기업체들, 그죠? 그러면 이 업체가 왜 지금 준비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해요. 왜 지금 해야 하는지. 그, 뭘 얘기를 하냐면 주로, 창업선정과제 4차가 7월 며칠 마감이에요? 모르죠.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쓰죠. 7월 2일인가 마감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과제는 7월 1일에 마감이고, 어떤 건 17월 13일에 마감인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의 활성화 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표님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상대과제가 7월 2일 마감이고 다음 거는 8월 며칠 마감인데 올해 이게 끝이에요.
올해 가기 전에 한번 해보시려면 지금 한번 저랑 미팅 한번 하세요 라고 하면,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홈쇼핑에서 자 주문 그저 주문 수량 끝나는 게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벤처 확인 내년부터 바뀌는 거 아시죠? 올해 벤처 못 받으면 내년부터 힘들어져요. 내년부터 죽을 종사도 벤처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벤처 받으면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이에요. 올해 받으세요. 올해 받으시려면 올해 연구소 만들라고 특허도 준비하셔야 해요. 그걸 8월 전에 끝내세요, 7월 전에 끝내세요 라는 얘기를 해주면 갑자기 똥줄이 타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저랑 협박을 하셔야죠. 후불적이든 뭐가 됐든. 올해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갔을 때 했던 얘기 뭐가 있어요? 대표님은 자금 못 받을 것 같지만, 제 업체 중에 어떤 업체는 김치 공장에 김치 절이는 로봇을 만들어서 자금 받았어요. 대표님이 안 받으면 대표님 옆에 있는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받아요. 왜 대표님은 안 받는데? 다른 회사의 사용 사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 받을 것 같아서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 받는구나.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블로그에 쓸 수도 있죠.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뭐가 있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협회 전문인 한 분 모시고 마장동에 갔어요. 마장동 하면 소고기 이렇게 막 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이제 보험사들이 막 슬슬 지나갔나 봐요. 근데 이 위원님이 거기 왜 갔냐면 벤처를 받아주겠다 한 거예요. 벤처를 받아주고 간 거예요. 벤처 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벤처. 제조업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의 뜻은 뭐였냐면 마장동에 첫 번째 벤처 만들겠다는 자기가. 그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야잖아. 어땠어요? 기사 쓰면 되죠. 우리 저기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벤처 확인을 검색해보면요, 뭐 창업기업 뭐 어떤 회사가 벤처기업 받았다 이런 것도 기사거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 기사 쓸 수 있다고. 내가 벤처 받아주고 기사 써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그 회사에 보여주는 거는 한번 보내주고 끝내고 다른 유상업체 가서 봐라. 이런 업체가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하는 업체가 벤처기업 받았고 이 업체가 과제 준비하고 있다. 당신만 뒤처지고 있는 거야. 해야 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돼요. 해주면 해요. 거의 하든 못하든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일단은 업체도 배가 아파서 돈을 준비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팁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협회 전문인이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저거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사례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도 업체를 하나도 못 하고 있지만, 저는 김치 공장에 김치 절인 로봇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 순대 공장에 순대를 만드는 로봇에 대한 얘기도 듣고 있잖아요.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걔네들의 속을 후벼 팔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고. 그 아이템이 있으면 던지면 돼. 근데 그 여러분들 하나만 있으면 해요. 수백 개의 사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받을 것 같았는데 나랑 똑같은 일 하는 누군가가 받았어. 이걸로 해서 누가 받아준 거야? 저 사람이. 그거는 내가. 근데 지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해. 내년에 없어질 거니까. 내년에 벤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6억짜리 5억짜리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당신은 5억짜리 못 받아. 받고 싶은 지금 해. 벤처 받으려면 뭐 해요? 특허 나한테 다섯 개 사.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그 잠재 고객이 신규 고객이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 우리 협회 그 과제가 올라오잖아요. 과정부가 올라오는 거. 그거는 과제정보 링크를 보내면 카페 회원 가입하지 않은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아시죠? 링크만 카톡 보내주면 돼. 대표님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해볼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딱 보내면 그 사람 다 읽어봐.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대표님 뭐 있잖아요. 뭐 있잖아. 뭐 있지? 왜 안 해? 안 하는 게 바보지. 한마디 하면 한다니까요. 후불제로 당권을 하든 1년짜리 하든 한다. 그때부터 하려고 고민, 생각이 바뀌어. 하고 싶어서. 왜 다 받는 것도 아무 못 받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존업체 관리는, 우리가 이제 업체를 협약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왼손 전략이라고. 왼손 전략 뭔지 아시죠? R&D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허와 연구소와 벤처 이런 것이 필요해요. 가점 요소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업체도 있고 이 빠진 듯이 몇 개 빠진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업체가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지. 왼손 전략이 여러분들의 푼돈 수익이에요. 200만원짜리 푼돈 수익이라고 해요. 지금 막 창업했어. 특허 파세요. 팔고 나서
연구도 파세요. 그럼 벤처 파시고 계속 팔고 나서 다 갖춰지면 이게 다 갖췄으니까 R&D 하셔야죠. 해박하고 특가 다섯 개를 맘이죠. 사업자 세금에서 그런 건 보아서 별도 받을 거고, 사업자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원천징수 받는 건데. 봐봐요, 특허는요 재산이잖아요. 이게 시금 시중가가 정해져 있는 거는 변리사들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위원님이 출하는 위원님의 재산을 업체한테 파는 거잖아요. 내가 200에 팔든 300에 팔든 내 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200 정도 파는 거 하나에 40만원씩 파는 것 뿐이고, 대표님의 그 형님네 회사에다가 4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라 안 해요. 저는 정말 제가 도와주고 싶은 업체는 건당 15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제 맘이에요. 그건 내가 파는 건데, 내가 그 100원에 팔든 1000원에 팔든 그건 내 맘이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죠. 계좌사 정확히 끊고. 저는 초기에는 삼성전자 그냥 말했어요. 아니 저희가 발행할 수 있죠. 저 어차피 저희 개인사업자가 아니 개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데가 그럴 때 쓰는 게 지부예요. 지부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지부에서 끌어주고 대신에 지부에 다 일부 떼주고. 아니 근데 여기 예비 전문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적이 없다는 얘기죠. 지부도 없으시고 협회만 일단 일부 받고 떼주고 있으신데, 이런 상황에서 협회에서 이 부가세를 처리를 해줄까요? 협회에서요? 협회 자체는 계산서 못 걷지만 협회는 별도의 법인이 있어요. 정기평이라고. 계산서 끊어주잖아요, 일단. 아까는 그러려면 협회랑 수익을 나눠야죠. 협회도 계산특허 이전 사업이 있어요. 200만원짜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0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협회가 200 받는데 우리가 300 받으면 우리가 나쁜 놈이 되니까. 예전에 대전에 있는 모 위원님은 협회는 200 받는데 혼자 500 받았어요. 마음이에요. 받을 수 있으면 마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협회로 200만원짜리 계산서 끊고 협회가 이제 거기서 이제 40% 가져가고 60%만 남는 거니까. 개인적인 거래는 사실 기업 대표는 개인이니까 200만 원에 거의 보증은 사실은. 근데 이제 30%를 뺀 거라도 뭐라도 이게 대표 하나? 심지어 어떤 업체는요 세금 안 떼고 그냥 200 주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지출에 대한 책임을 안 물려고 할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3.3%라고. 그게 다 달라요. 법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특허를 전문적으로 팔기 위해서 회사 창업하신 분도 있어요. 사업자 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우대에서 배우겠지만 특허 출원을 하려면 개인 출원하면 출원비가 원래 출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4만 6천 원이잖아요. 개당. 근데 개인은 1년에 20개까지는 70%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13,800원이란 말이에요. 20개까지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5개 업체 팔아버리면 더 이상 못 파는 거잖아. 그래도 남는 거지만, 예. 그래서 그조차도 안 내려면 소기업 법인을 만들면 그 70%는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부를 하는 분들이 소기업 법인을 만들어서 특허 이전 사업을 지부콜로 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나 같은 장애인은 그나마 70% 아니고 면제잖아요. 100% 저는 출연료가 없거든요. 저한테 주세요. 그런 방법인데 그거는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세금에서 반드시 끊어라 이런 게 아니고 파는 사람 말입니까? 주는 사람이 난 세금에서 꼭 받아야겠어라고 하면 받아주면 돼요. 심지어 다른 데거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에 출원 특허 이전 비하고 쓰든 뭐 그냥 뭐 특허 컨설팅 비하고 쓰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요. 한업체한테 특허 5개밖에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업체가 과제 여러 개할 수 있잖아요. 특허 출원하는 특허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전이라고 하는 R&D 과제에 대한 특허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템이 바뀌면 특허 또 팔아야 돼요. 그죠? 아이템이 바뀌면 또 필요하다고 특허. 그래서 한업체한테 특허 여러 개 파는 데도 많아야 돼요. 과제 바뀔 때마다 5개씩 팔아요. 돈 벌기 쉬워요. 한업체에서 특허를 1,000만 원씩 벌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지만 잘 알려주면 돼요. 왜 하는지. 특허가 그리고 특허가 이미 있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미 있는 업체. 등급 특허 있는 업체들은 못 판다고 생각하죠? 할수 있어요. 이제 아래 심사하는 업체가, 심사하는 담당자가 딱 왔는데 이 업체가 특허 등록된 게 있어. 하나가 있어. 하나가 5점이잖아요. 그죠? 내 특허 등록일을 봤더니 5년이 넘었어. 10년이 됐어. 이 회사는 신규 개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 있다고 해서 우리 필요 없는 거죠? 라고 하는 업체도 최근 특허를 있어야 한다고. 최근 특허 출원한 게 있어야 한다고. 5개 아니어도 3개라도 더 하라고.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왜 하는지라.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얼마든지 팔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 중에는 특허법인 주식회사라는 회사 만들어서 협회를 안 하고 특허만 파시는 분도 저기 인천에 계세요. 그분이 저보다 전에 사무국장이었던 전 사무국장님인데 그분은 1년 특허만 200개씩 팔아요. 재밌겠죠? 가성비 좋은 사업이잖아요. 200개 팔면 얼마겠어요, 그게? 그런 업체들이 뭐가 필요한지 계속 꾸준히 찾고 하는데 우리 되게 좋은 게 협회장님이 이거를 계속 하세요. 협회장님, 여러분이 협약을 하시게 되면 협회장님이 계속 이 업체 뭐할거 없냐, 아이템 없냐, 특허 출원 다 했냐, 뭐뭐 했냐, 안 했냐, 이거를 게시판에 다 관리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디트 나중에 하게 되면 여러분 선배위원님들이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들의 게시판을 한 달간 볼수 있어요. 그때 열심히 보셔야 다른 이제 선배 전문위원들 특히 제 거나 이런 걸 보시면 협회장한테 깨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되지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거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 미리 알게 된다. 그러면 내가 갈 길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하기 편해요. 사실 제가 얘기를 원래는요 이거를 제가 1시간 40분 하는 강의인데요. 1시간 40분 할 얘기 없어요. 그죠? 이게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다거든요. 여러분들은 대표님의 명함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거. 카페 들어가든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든 뭐 해서 받는 거. 명함을 받고 그분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메시지 보냈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보낼 수 있는 모든 메시지는 정신 카페 링크다. 정신 카페 링크라서 링크를 잘 찾아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벤처 확인이 왜 필요한지, 벤처 확인해서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면 보내주면 돼요. 대표님 혹시 벤처 하셨어요? 이런 혜택이 있는데 링크 보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하실 거면 신청서 후불제 신청서 보내요. 성공 벤처 확인을 받으면 제가 돈 받는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안 되면 돈안 주는 건데. 하는 거야, 그러면 돈 받으면 돼요. 자, 어쨌든 뭐 제가 한 55분 얘기했고요. 아, 5분 정도 질문 받고 오늘 끝낼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영하는 가두 양식이라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방 링크를 제가 좀 이따가 전문의와 올릴 테니까 제 노하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거기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서 질문은 제가 방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얘기할 거니까. 오늘 더 질문 있어요? 뭐요? 없다고요? 끝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실 여쭤봤던 건데 네. 제가 지금 팀장 특허 사업하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출원하고 특허 등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틀리죠. 완벽한 특허를 인정받았을 때 등록하는 거고, 출원 개수를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최장 5년 동안 어느 보정하고 그 기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평가 기간에서 특허 출원이 몇 개 이상 됐을 때 등록 한번 인정하는 기준이 출원이 뭐 3개를 했을 때 특허 등록한 거 하나랑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 기준점이 그게 뭐냐면요. 네. 나중에 이제 교육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저 위원님들 다 그 자격증 따고 나면 그 이제 심사 기정원 같은 데 심사위원 모집하거든요. 서류 심사위원 모집할 때 지원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업계 경력이 꽤 되잖아요, 그죠? 업계 경력이 충분히 되는데 아는 지도사 자격증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돼요. 6개월 안에 되면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를 해보게 되는데, 서류 심사 하게 되면 심사위원 모든 전문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그분의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심사하게 되냐면 정부에서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체크리스트가 나와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이 업체가 창업한 지 몇 년 됐나, 벤처기업이 있나, 영수 있나, 특허가 있나 없나인데 등록특허가 몇 개 있나. 등록특허 하나가 5점, 출원특허가 있으면 하나가 1점. 근데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점 최대가 5점이에요. 그러면 최근 특허가 등록된 게 5년, 하나가 있으면 5점, 없으면 출원 5개 하면 5점. 그건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특허와 출원특허, 특허출원 번호를 받는다는 게 사실 이 업무의 난이도를 따지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보존해서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해서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데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는 실상 제대로 된 특허를 이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허를 출원을 해서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사실 특허를 출원해서 가점 5점을 마친다고 한다고 해도 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매끄럽게 봐지냐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요, 출원 번호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출원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출원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사할 때 특허청 들어가서 이 특허 몇 건지 검색해서 보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출원한 거는 심사 중이기 때문에 검색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출원명과 출원번호만 보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특허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출원이 된 거잖아요.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출원된 건 사실인데 출원명이 뭐냐. 출원명을 봤을 때 이 과제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특허다라고 하면 이 업체가 기술이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특허가 어때도 필요하냐면 벤처 확인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벤처 확인에는 그런 체크리스트는 없지만 벤처는 신기술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뭔가 신기술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게 특허 출원이잖아요. 등록이 된 거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융자가 필요할 때 담보가 없고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특허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정부에서 특허를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특허 등록된 특허는 현물출에서 자본금을 증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된 특허는 돈이고요. 출원된 특허는 의지예요.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보이기에는 충분할 수 있고요. 출원하고 심사 청구를 안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1년 6개월 정도 과제하는데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있으니까. 벤처기업 그 전에 그 메이비즈라는 기업 벤처기업 있고 이노비즈고 메인비즈 있죠. 예. 메인비즈는 이거지만 자기 요건 중에서 네. 아, 제가 지금 전문적인 있는 회사가 그런 중인데 특허나 산업재생관이 전혀 없어요. 인증서 받은 것도 순차적으로 회사를 ISO하고 연구하고 전화해서 그 다음에 메인비즈는 벤처기업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기 신용기준 기준에서 보증성부 대출 보내줘서 그걸 장려가 나서 4월달에 이제 연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보증성부 연장은 뭐 기본 상속에서 8천만 원 이상 받았을 때 개인 기준을 신청을 뭐 자격이나 그냥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개인 기준 자격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성부 대출을 발생한 한 기업에 한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저는 아직 메인비즈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답을 드리는 어렵긴 한데요. 아, 이제 벤처는 기부 장사고 메인비즈는 신부 장사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쪽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지도를 하려면요 알아야 하잖아요. 제일 확실한 걸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면 돼요. 제가 이제 그쪽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팔아야 하거든요. 메인빌리 팔아야 하고 기본 저 벤처 팔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설명 잘했어요. 특허청 쪽에 전화하면 다 설명해줘요. 심지어는요 퇴근 시간 이후에 전화하면요 다음날 아침에 9시 전화 와요. 그냥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심지어는 융자 같은 거 필요한지를 물어보면 협회장님이 알려줘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누군데 제가 제 업체가 어떻게 했냐면 수원에 있는 순대공장인데요 융자 받으려고 하는데 뭘 안 받으면 그러면 제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갖고 컨설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확인하면 돼요. 먼저 가서 확인하면 어떤 저까지는 안전해 오세요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면 되는데 R&D 관해서 우리 협회장님이 다 가본 길이기 때문에 협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우리는 융자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융자는 사실 쉽기도 하고 브로커를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겠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돼요. 또 없어요 이제? 그 순두부가 맛이 있었는데 배가 금방 꺼지네. 네. 점심을 되게 맛있는 순두부집을 사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먼저 병 맛있는데 오다가 다 꺼졌어요. 네. 배가 안 불러. 진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예전에는 진짜 입에 닿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맛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더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한 시간 쉬다가 이제 교육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